오늘은 친구들과 연말 약속이 있는 날이라 꾸미고 나가려고 해요. 저녁 약속이라서 과한 듯 과하지 않으면서 유니크하게 글리터 메이크업을 해보려고요. 먼저 스킨으로 피부 결을 좀 정돈해주고요. 볼쪽 화장은 제일 마지막에 하려고 일단 토너팩을 먼저 해줬어요. 일단 이 크림도 이마랑 코 쪽만 먼저 발라주고요. 제가 오늘 소개할 제품은 루나에서 이번에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된 홀리데이 제품들인데요. 일단 이 파데 먼저 보여드리자면 되게 묽은 제형이 아닌데 바를 때는 되게 얇게 발리고 또 밀착력이랑 커버감까지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건 커버감에 비해서 좀 가볍게 느껴져서 마음에 드는 제품이에요. 약간 이렇게 실키하게 마무리돼요. 뭐 어쨌든 오늘은 눈도 반짝 피부도 반짝한 메이크업을 할 거라서 이 미러볼 같이 생긴 에센스 수분광 팩트를 사용할 거예요. 이게 보시면 세 가지 컬러가 섞여 있는데 핑크가 톤업, 화이트는 밀착, 베이지는 커버 기능을 해준대요. 여기 들어있는 에센스 성분 때문에 문지를 때 물이 있는 것처럼 만져지는데 이렇게 피부에 발랐을 때도 그 수분감이 바로 느껴져요. 제 피부보다 살짝 밝은 톤을 선택해서 외곽보다 얼굴 안쪽에 조금 더 레이어링해서 발라주면 톤으로도 컨투어가 되고 수분감 때문에 그 부분에 광이 많이 나서 하이라이트 과정을 생략해도 돼요. 이렇게 이마 안쪽이랑 관자 쪽 꺼진 데 위주로 한 번 더 레이어링 해주고요. 눈두덩이랑 이 코벽 안쪽까지 좀 꼼꼼하게 발라줄게요. 본인의 얼굴에 맞는 눈썹을 그려주고요. 눈썹 앞머리 그릴 때는 살짝 뒤에서 앞으로 오는 느낌으로 그려줘야 어색하게 안 그려져요. 뒤를 그릴 때도 눈썹이 진하게 난 곳에서 연결되어 나가듯이 그려줘야 돼요. 기본 베이스 음영을 잡아줄 컬러인데요. 이게 진짜 예뻐요. 새로운 발견. 눈두덩이 전체와 노즈 쉐딩 위치를 같이 뭉뚱그려서 쓸어줄게요. 제가 체리 팔레트도 특별한 날 자주 쓰는데 눈두덩이 전체에 이 차분한 핑크를 먼저 깔아주고요. 눈 앞쪽과 뒤쪽에 음영을 줍니다. 꼬리 쪽 음영은 진짜 과감하게 길게 빼주세요. 이 중간 음영으로 연결감만 잘 주면 꼬리를 많이 빼도 크게 어색하지가 않거든요. 가장 진한 포인트 컬러로 아이라인이랑 잘 블렌딩을 해주고요. 애교살은 좀 두툼하게 넓게 칠해줄게요. 이 중간 음영색으로 삼각존을 채워주고요. 아까 베이스로 쓴 쿨 컨투어 컬러로 애교살 그림자를 만들어줄게요. 몇 개 없는 언더래쉬도 마스카라를 꼼꼼히 해주고요. 코랄 크러쉬를 눈두덩이랑 애교살에 발라줄게요. 이것도 인스타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같이 해봤어요. 네일용 큐빅 같은 건데 이렇게 쌍액으로 붙여주면 돼요. 대망의 피부 화장을 완성할 시간이 왔습니다. 먼저 이 루나 에센스 수분광 팩트를 전체적으로 한 톤을 꼼꼼하게 깔아주세요. 그리고 이 밝은 루나 롱래스팅 팁 컨실러로 하이라이트 부위에 한 번씩 더 커버해줄게요. 립펜슬로 구각을 좀 아웃으로 잡아주고요. 립은 이번에 루나에서 또 나온 신제품인데 이게 체리빛 섀도우랑도 느낌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제 진짜 마지막 순서예요. 피니싱 파우더로 머리카락이 잘 닿는 부분이랑 유분이 잘 올라오는 부분만 파우딩을 살짝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메이크업이 완성됐습니다.